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입니다. 가을 감성돔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이죠. 감성돔은 크고 작은 암초나 바위 등 장애물이 흩어져 있는 곳이 최상급 포인트로 꼽히는데요. 수심이 5에서 15m를 유지하면서 조류소통이 원활한 곳에 주로 서식합니다. 대조기가 진행 중인 이맘때는 상대적으로 조류가 약한 장애물 안쪽이 보다 유리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바다낚시 지수는 보통에서 좋음 지수가 나타나면서 출조 나서기 좋겠습니다. 권역별로 자세히 보시죠. 서해안에서는 20도 안팎의 수온 분포를 보이고 물결도 굉장히 잔잔하겠는데요. 다만 보통 지수를 보이는 가거도에서는 바람이 다소 불어 낚싯대를 던지기 힘들겠습니다. 또 대조기가 진행됨에 따라 만조시 해안가에서는 침수될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물때 확인하고 출조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적으로 물결은 잔잔하지만 다소 강한 바람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원투 낚시보다는 무거운 찌를 달아 흘림 낚시로 시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동해안은 전 포인트에서 좋음 지수가 나타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온이 20도 정도로 감성돔이 활동하기에도 최적의 환경이 되겠는데요. 특히 요즘 동해안에서는 씨알 굵은 가을 감성돔과 무늬 오징어의 입질이 좋습니다. 참고하시죠. 제주 해안은 바람이 초속 5m 이상으로 불면서 캐스팅하는 데 조금 방해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 약간의 물결은 어류들의 활동성을 더 높여줄 수 있겠고요. 물때는 돌돔보다는 뱅해돔과 합이 좋겠습니다.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